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사서 고생을 한다. 당연히 문을 열렸는데. 계세요? 아, 이로 배달이 아닌데? 아이, 야, 아, 형님. 그렇잖아도. 일로 와야 일이 해결될 것 같아서. 아유, 잘 지내세요, 형님? 예, 예, 예. 다른 게 아니고요. 이 조수가. 아니, 그게 어떻게 되냐면, 이게 이제 그 조수 지금 지워갖고, 신도를 했잖아요. 이게 인터넷 그 조수 안 나와요. 내가 아버지 드릴 거라. 아니, 그러니까 안 나와가지고, 그래도 와, 일로 오면 딱 그치, 나오겠다 해서. 알았어요, 고마워. 머리를 써서 딱 해결사 했잖아요. 아, 알았어요. 다른 애들 이거 못 찾는다고. 네, 나오지 않는다. 많이 한 동생이야. 권투 옛날 동생 참패했던. 네. 친구. 네, 아이고, 안녕하세요. 그러니까 원래 제가 딴 데다 배달을 시켰는데 그래도 못 찾아서 그냥 끝까지 찾아서 전해줘요. 그러니까 비 오는 날도 빗줄딱 맞고 오고. 미안해 죽겠어요. 아무튼 못 배달하고 시키면. 제가 한번 놀러 오겠습니다. 아, 나중에 친구들이랑 들려 찾아보죠. 예, 예, 예. 예, 수고하십시오. 예, 수고하세요. 예. 배달의 기수답게 오늘 한 건 제대로 했다. 가슴속이 뿌듯함으로 뻐근하다. 와, 이렇게 찾네 또. 일단은 그 고객님한테 그 기쁨을 줄 수 있고 또 나름대로 내가 일하는 데 있어서 그 보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저도 좋아요. 그냥 뭐 평범하게 그냥 물건 배송하고 그냥 끝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남들이 못하는 거를 내 노력으로 이렇게 됐을 때 그게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다 권투로 다져진 집중력이다. 누군가는 하도 맞아서 머리가 안 돌아갈 거라 속단하지만 그건 편견이다. 이번 일로 마트 직원들도 아마 종길 씨 다시 보게 될 것이다. KBS